자네는 뭐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즐거운 의학 TV의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가을철 3대 열성 질환 중 마지막 세 번째 제3급 감염병 렙토스피라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요. 네,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에 감염되면 생기는 질병인데요. 이 균을 누가 사람에게 옮길까요? 제 문제라는 것이 혹시 그거 아니에요? 쥐. 맞아요. 주로 들쥐가 사람에게 전파를 하게 되는데요. 쥐야, 어찌 사람을! 들쥐 말고도 개나 소나 돼지나 말 등의 애완동물이나 가축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요.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이 오줌을 싸잖아요. 이 오줌에 오염된 물이나 땅에 있던 균이 사람의 피부 상처나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 들어오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태풍이나 홍수, 장마 이후에는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밥 먹고 얘기하자. 소변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감염이 가능해요. 보통 침입한 부위에는 염증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 후에 균이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서 갑자기 열이 나고 두통, 근육통 등의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납니다. 구토나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피부 발진이나 눈충혈도 나타나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간기능 장애나 뇌수막염이나 폐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10명 중 1명 정도는 간이나 신장 손상으로 황달, 신부전, 저혈압, 출혈 등의 심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웨일시 병이라고 합니다.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치명률은 30% 가까이 됩니다. 렙토스피라증에 걸리면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대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쥐나 동물들이 오줌을 쌌을 것 같은 이런 오염된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에서는 발을 담그거나 수영도 하지 마시고 특히 코나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입 조심해요. 좌시 좀 하라고요. 입, 좌, 단속, 시. 네, 그리고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장갑이나 장화 같은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고 며칠 후부터 열이 나고 감기 몸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을철 3대 열성질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셨슈. 가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